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수 대표님, 네. 자 반도체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반도체주 랠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도 시장에서 좀 뜨거운 쪽이 여전히 반도체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주 계속 또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SK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HBM의 공급을 주도하면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참여합니다. 이런 쪽을 아무래도 캐파가 그 부족 어느 정도 좀 쇼티지가 나다 보니까 그를 같이 참여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를 확대하는 경향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한쪽이 경쟁에서 뭐 어떤 점유율을 좀 뺏기는 게 아니라 좀 더 커지는 시장에 대한 흐름들로 해석하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기존의 HBM 관련된 후공정조 관련된 쪽들도 계속 강한 모습들이 나가면서 오늘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수출 동향들이 반도체 중심 쪽으로 이제 기지개가 다시 확인되는 게 보여지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그러면 반도체 메모리의 포항에 대해서도 사이클상 저점 찍고 돌아간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덜 갔던 전공정들도 반등을 시도할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에 따른 변화들도 좀 눈길이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챙겨야 되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 쪽에서 전공정 쪽에 대한 좀 묵직했던 종목들의 변화 계속 체크를 하게 되면 그중에 한 종목 한양 ENG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에서 특수설비, 초고순도 특수설비 쪽에 강점을 갖고 있고 엔지니어링 쪽에서도 주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에 진출하면서 테일러 공장을 막 짓고 있는데 보조금을 예상보다 더 줬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 투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그에 따른 설비 투자 수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 회사는 원자력 발전 설비 관련된 쪽에서 폐수 처리 설비 관련된 쪽에 강점이 있고 우주항공 특수설비까지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반도체, 디스플레이, 우주항공 모두 다 모멘텀을 갖출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쟁력들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PR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작년 실적 대비해서 4배 그리고 또 PBR은 0.5배 수준이기 때문에 어떤 지금 저 PBR 관련된 쪽의 기업 밸류업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는 종목의 모습을 갖춰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최근에 이어지는 추세 강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런 쪽에서 목표가는 한 22,000원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6,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주 중에서 전공정 업체였죠. 한양 ENG 오늘 관심 정보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반정민 소장님. 아까 잠깐 시황 때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본 감기가 굉장히 무섭다고 합니다. 치사율이 지금 30%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자 관련주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감기에 대해서 뭐 STSS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그 역대급 수치를 좀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심지어 일본에서는 47개연 중에 45개연이 감염이 됐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체크를 해야 될 건 뭐냐면은 범용 항바이러스제인 니클로사마이드가 굉장히 좀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의 경우에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현대바이오라는 기업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 현대바이오는 화장품 그 바이오 화장품 제조 판매 업체인데 동사의 경우 최대 주주 CN팜과 그 니클로사마이드에 대해 개량한 그 코로나 19 경구 치료제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명이 그 결국은 이제 제프티인데 지금 이제 시야처와 동사가 긴급 사용 승인을 통해서 공만전을 좀 치르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테마로서 이 니클로사마이드에 대한 그 이슈로 이 현대바이오를 좀 주목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임상 시험 수탁 기관에 대해서도 ADM 코리아의 지분을 23% 경영권을 204억 원에 좀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프티에 따른 그 시장 선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으로 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현대바이오의 경우에는 좀 주목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점 관점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은 발생을 했고 추세가 일시적으로 좀 전환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상단에 좀 어느 정도 그 저항 구간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25,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7,0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본의 감염병과 관련해서 현대바이오 관심종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2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